그닥 뭐 문나이트도 나를 전처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 그... 문나이트를 갔었어요. 일단 문나이트 사장님이나 사모님도 고생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거기서 내가 그런 사과 터졌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나하고 말을 좀 안 섞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었고 나를 똑같이 대해주는 친구는 야옹이 그리고 내 흑인 친구들 제 걔네들은 똑같았어. 특히 야옹이는 내가 빨리 무언가를 해서 제기를 하라고 계속 새로운 음악을 나한테 들려주고 또 새로운 춤 같은 것도 나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또 미군 중에 춤 잘 추는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고 그 친구랑 또 같이 춤을 추고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어주고 계속 되게 고마운 친구인 것 같아. 그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내가 결정적으로 연습을 되게 몰두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춤 췄던 친구인데 이제 가수가 된 친구가 있어요. 라고 제가 사고가 나 있는 동안 이제 그 친구가 데뷔를 해갖고 되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시기였는데 하루는 이제 문나이트에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와갖고 입원했는데 문병 같이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러고 이제 놀고 있는데 한참 놀다가 또 갑자기 다시 오더니 귀에다 대고 야 너는 지는 별이고 나는 뜨는 별이야. 이 얘기를 나한테 갑자기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 물론 이제 진심으로 했다기보다는 약간 뭐 친구니까 놀리려고 했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사실 엄청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갖고 제기를 빨리 해서 진짜 뭐 이런 결의가 생기더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아마 5시간, 6시간씩 매일 발성 연습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춤이 있는지 봐야 되고 새로운 음악이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들어야 되니까 문나이트를 자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리코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미국에는 어떤 춤 하나가 유행을 하는데 곧 한국에 올 것 같아 이러는 거야. 너희 바이 내추럴이라는 그룹의 OPP라는 노래를 한번 보라는 거야. 랩을 할 때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는 춤이 지금 미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춤이 뭐냐면 엉거주 춤. 우리나라는 크리스 크로스라는 그룹이 많이 알려졌는데 미국에서는 너희바이 내추럴이라는 팀이 먼저 했지. 리코의 숙소에 가서 처음 보게 된 거지. 충격이었어요. 아 이렇게 다리 하나를 올리면서 팔을 같이 내리는데 이게 그 스웩이고 이 춤의 그 태가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것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 이 춤을 추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춤을 연습하고 이제 문나이트를 계속 다니는데 그 큰 어떤 키 큰의 하나가 뭐 안녕하세요 현진영 씨 뭐 저는 이탁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예, 그렇지. 근데 아, 저는 작곡가고요. 또 미국에 있는 줄리어드 음대를 나와서 작품 활동을 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제가 현진영 씨 팬인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런 분들이 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별스럽지 않게 아, 네, 반가워요. 이러고 이제 내 할 일하고 있는데 내가 바 쪽으로 오면 나한테 자꾸 말을 시키더라고. 한번 사람한테 뒤어서 사람하고 쉽게 친해지는 성향이 아닌 걸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건성건성 했어요. 그러고서는 며칠 있다가 또 만났어, 나를. 아, 진영 씨, 제가 작업하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같이 한번 작업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왜냐면 나는 2집 앨범 준비를 하려고 이제 곡도 모으고 곡도 쓰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뭐 괜찮으면 내가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오케이, 알았어요. 이랬어. 그래서 그날 뭐 상가에 옥탑방에 이탁 작업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날 데려가더라고. 처음에 데모를 딱 들려주는데 안개비 조명은 이 노래가 나오는 거야. 이제 뭐 빠빠빠 이게 아니지. 이 노래는 아니고 이제 흐린 격수의 그대 미완성인 노래를 듣고 충격이 온 거야. R&B에서 빠르게 넘어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고 일단 멜로디가 벌스 멜로디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 같이 만지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친구가 돼갖고 이탁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뭐 랩 부분도 없었고 전주 이런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동 작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탁이랑 컵라면에 삼각김밥 먹으면서 거의 5, 6개월을 그 옥탑에서 하루는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갖고 우리가 야 편의점 가서 좀 먹을 거 좀 햄 같은 거를 서리를 좀 해갖고 오자 이래갖고 둘이 겨울도 아닌데 바바리를 입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상가로 나와서 편의점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작고 비싼 걸로만 챙겨갖고 오자 이랬는데 결국은 편의점 입구에서 더워서 입지도 않는 바바리 입고 가면 이상할 것 같이 보인다 뭐 어쩐다 이러면서 뭐 이래서 결국은 실행으로 옮기진 않고 이제 편의점 가서 라면 두 개만 사갖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사실 이제 힙합이라는 편곡 자체가 그 샘플링을 많이 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그런 기법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튼 비트 찾는 것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편곡이 거의 한 5개월, 6개월 걸렸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때 정혜익 형님이 작업실로 와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체크하러 오는데 그분도 들으면서 너네는 이게 왜 이렇게 곡이 진전이 없냐? 편곡을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다음날 또 달라지고 하루 지나면 또 달라지고 일단은 우리들은 달라지지만 이제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는 큰 틀에서 보니까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뭐 세세하게 뭐 스네어 소리를 바꿨다든가 뭐 리듬 다이를 바꿨다든가 뭐 이런 베이스 라인을 좀 바꿨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왔을 때랑 크게 변한 게 없다면서 니네는 이 노래 하나 갖고 도대체 몇 달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되게 잔소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노래를 타이틀로 한 생각은 없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좋았었나 봐. 그 미완성인 곡을 듣고도 좋았었는지 그거를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뭐 사실 이탁 씨도 본인도 이제 한국 나와서 이제 시간이 오래 있었고 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갈수록 그 모습이 희미해져 간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게 된 거지. 그렇다고 이제 그 시대에 그 20대 젊은이가 3억 곡을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연인으로 빗대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한번 가사로 옮겨보자 해서 이제 흐린 격수대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가이드를 떠갖고 SM에 데모를 처음 가지고 갔어요. 선생님이 딱 들으시더니 아 어려워 이러시는 거야. 노래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 노래 자체가 일단 마이너 곡이었고 요즘은 그렇게 어렵게 들진 않은데 이제 92년 초 때만 해도 이수환 선생님이 들었을 때만 해도 그 노래는 되게 어려운 노래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좀 흔치 않은 기법들이나 스케일을 쓴 음악이었죠. 야 이거 후렴구가 너무 어렵고 이게 점점점 고조화돼야 되는데 후렴 가서 뚝 떨어지니까 그 막 싸늘한 밤 하면서 올라가다가 랩하면서 고조되다가 흐트러짐 뭐 이러고 또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약간 미국 스타일 기법이거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이제 우리나라의 기승전결하고는 안 맞았던 거지. 다시 나를 돌려보냈어요. 오케이를 안 한 거지. 미스터 리가 퇴짜를 났다. 무슨 노래냐 한번 들어보자 이러더라. 리코가 음악 딱 듣지. 어?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 너이바이 내추럴 OPP에 나오는 그 춤하고 잘 어울리겠는데? 딱 이러는 거야. 이제 그 무렵에 이제 크리스 크로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한국에. 여기 또 어린아이들 둘 팀이 있는데 얘 거를 봐보래 뮤직비디오를. 그래서 봤어. 근데 기본기는 똑같은데 크리스 크로스는 그걸 더 도배를 한 거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아 이 OPP에 있는 이 춤을 계속 반복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을 크리스 크로스라는 친구가 미국에서 해갖고 한국에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널바인의 초이랑 크리스 크로스랑 잘 섞어서 안무를 만들어서 옷하고 같이 해서 보여주자는 그 리코라는 친구가 나한테 제의를 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연습실에 앉아갖고 이제 쉬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국악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문화재분이 봉산탄 춤을 추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어? 지금 엉거주 춤 이 춤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엉거주 춤하고 봉산타 춤하고 좀 잘 섞으면 조금 다른 엉거주 춤이 나오겠다라고 갑자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때부터만 이제 고민을 해갖고 그 흐린 격수 그대에 나오는 엉거주 춤 보면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봉사탈춤에 있는 춤을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갔다 이런 것도 봉사탈춤에 있는 리듬을 넣은 거고, 뭐 이런 것도 봉사탈춤에서 울, 쩍, 굼, 쩍, 뭐 이런 거 넣어서 그 엉거주춤과 봉사탈춤이 섞여서 현진영이 하는 엉거주춤이 된 거죠. 옷을 큰 거를 사러 이태원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없어. 힙합바지 핏이 안 나오니까 그때 이제 용산 미군 부대 PX에서 잊어버리지도 않아. 리바이스 505 34가 32인가를 사서 입고, 후드도 그때 이태원에서 구매를 해갖고 후드랑 바지랑 그리고 신발도 큰 거 290짜리 내가 260 신거든. 근데 힙합 바지에 신발이 작으니까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는데, 그래서 290을 사갖고 리코랑 또 흑인 친구 한 명 있어요. 이름 까먹었는데 그 친구랑 셋이 산 옷을 싹 입고 안무를 맞춘 다음에 한 번 더 간 거야. 이수만 선생님한테 똑같은 노래를 갖고.